한국형 전투기 KF-21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개발분담금 1조 7천억 원 가운데 6천억 원만 내는 대신 기술 이전은 덜 받겠다고 제안해 정부가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 정부가 인니의 제안을 수용하면 약 1조 원의 개발 비용은 정부 예산으로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커져 논란이 예상되고 있고, 인니가 기술을 미리 빼돌려놓고 분담금 축소를 제안했을 것이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.